시사 중에 여러분들 굿샷 천원 가족회입니다.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지금 그 역청 함께 신나게 출발할게요. 좋겠어요. 네, 여러분 박수 소리가 좀 많이 아직은 작습니다만 네. 힘내라고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성 듀엣 옆집 오빠라고 합니다. 오늘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네.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. 짧은 시간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들 들려드리고 돌아갈 테니까 박수 많이 쳐주시고 함께 즐겨주시고요. 나와서 춤추시는 분들 제지하지 마세요. 저희 공연할 때는 네. 나와서 노셔도 됩니다. 네, 무대만 안 올라오면 그렇습니다. 네. 네, 두 번째 곡은 네. 90년대 댄스 곡들을 좀 메들리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두 번째 90년대 댄스 메들리 전에 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. 1, 2, 1, 2, I am Dr. Bass. Shut up. 저기 앞서 하늘에서
상처 쌓였어 그래 난 사랑했어 아 둘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둘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널 떠나고 나만 혼자 남겨줬고 그녀 잊어보겠다고 했었지만 너무 예뻤다 그래서 더 슬펐다 하늘에 너무 빛났다 나는 울었다 너의 모습은 나의 눈물 속에서 꺼져가고 하지만 난 괜찮아 내 사랑이 떠내는 것이 내게 돌려줄까 나가 나가 떠나지 마 가는 너의 수가 없어 넌 떠나지 마난 모습만 보고 자 다같이 다시 한번 말하지 마 제발 날 떠나지 마내 사랑이 너게 오는 길을 비추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바다미를 쫓고 여행을 떠나 바다를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자 뭐라고요? 김구가 슬퍼미 없다니고 자식을 아니었고 자식은 맘을 잃은 나도 갔어 그렇게 우리 사랑하고 그들이 절대도 믿고 맘 없는 내게도 있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리가 막다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날 찾아오기에 우리는 이 맘을 자 한 번요 언제죠? 보이지 않는데 하늘길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 하나를 찾아가 여러분 뭐라고요? 어떻게 날 잡아 아니 노래하다가 갑자기 여기 왼쪽을 봤는데 여기 심사위원분들이 앉아계시는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죠? 저희 혹시 심사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? 감사합니다 그러면 약간 오디션 보는 느낌으로 노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자리하신 분들 즐거우셨나요? 네. 앞으로 더 좋은 공연들 더 즐거운 공연들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네. 지금처럼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은 힘을 낼 수 있게 박수 많이 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됐어요 됐어요 하지 마세요 옆집 오빠라고 네. 합니다 네. 네.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.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TV 프로그램 히든싱어 김건모 편에 제가 출연했었는데 김건모 모창을 하나 해드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마지막 곡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전해드리고 물러날게요 좋은 밤 되세요 옆집 오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eah.
자, 여러분들 신나게 한번 지금부터 믿음 삼으면서 다 같이 박수! 자, 우리 역시 오빠의 특별 출연이 있겠습니다. 우리 청년들 만나면 쉬고 지금부터 김광무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광무! 감사합니다. 와우.